네. 자, 다음 쪽 볼게요. 다음도 AI예요. 이번에 그러네요. 꿈을 이루자 님께서 마음 AI가 되겠습니다. 뭐 AI 하면 대표적으로 또 생각나는 종목인데 네. 29,000원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뭐 낮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니고 최근에 한번 올라오면서 31,000원 찍은 다음에 다시 좀 내려오지만 오늘 또 그걸 좀 무색할 정도로 좀 강하게 또 올라가 주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외국인의 관심을 좀 많이 받았네요. 29,000원에 10%입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마음 AI는 어떻게 보십니까? AI 관련 기업 중에서 어쨌든 가장 그러니까 이익을 빨리 실현시킬 만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기는 해요. 물론 다른 AI 관련 기업들처럼 뭔가 매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거창한 기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마음 AI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고 마음에 들어 하진 않지만 시대는 그렇게 갈 것 같아요. 뭔데요? AI 고객센터. 저는 굉장히 싫거든요. 너무 답답한데. 맞아요. 차가워요. 네, 저는 진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요즘 허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버튼을 몇 개를 더 눌러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그래서 AI로 많이 넘어가는데 지금 고객센터가 처음에는 그냥 그 ARS로 가다가 그 다음에 보이는 뭐 해서 누르는 걸로 가다가 그것도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톡으로 가다가 이제는 결국은 좀 약간 사람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AI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많이 쓰는 분들은 되게 불편하다고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앞전에 있었던 서비스보다는 편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런 이 고객센터를 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물권이라든지 뭐 쇼핑센터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쪽에 대한 대책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최근에 이거 가지고 좀 문제가 입장에서.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세는 거스를 수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제가 보기엔 이 사업은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워브인가요?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자율주행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거창한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서비스용 로봇의 자율주행, 여기 관련된 이제 언어 모델을 또 제공하는 사업을 합니다.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CS에서 내놓긴 했더라고요. 뭐, 본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거 자동으로 이렇게 충전, 로봇이 가서 그 전기차 이렇게 충전해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탁 꽂아 주더라고요. 그럼 생각했습니다. 저 그냥 사람이라면 안 되나? 네, 별로 안 어렵던데.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예. 별로 안 어렵던데. 근데 우리가 그걸... 하는 대부분의 거는 예전에는 저거 그냥 사람이 하면 안 되나라는 걸 다 지금 기계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럼 결국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있죠. 내가 그냥 문만 내리고 내리면 얘가 알아서 그냥 까먹지 않고 그냥 탁 충전시켜 준다라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키오스크 또 사업도 많이 해요. 요즘에 또 키오스크 또 다 바뀌고 그럼요. 있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힘들어요. 네. 막상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키오스크만 가면 도로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회사 이름을 마음 AI로 정한 건 알 것 같아요. 네. 열불나는 마음을 좀 진정시켜 주겠다. 굉장히 주관적인 그래도 좀 더 따뜻하게 네. 반응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고객센터, 키오스크 우리는 불편하지만 결국은 그걸로 갑니다. AI 그렇죠? 고객센터, 그다음에 키오스크 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하고 있는 건 그 AI 챗봇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생각 지금 계속 우리가 실생활에 지금 접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수익이 빨리 나올 수 있는 회사다, 실체가 있는 회사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테마성을 타고 급등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오늘은 어쨌든 테마를 타긴 했는데 네. 나머지 다른 섹터들 뭐 플리토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해서 조금 퍼포먼스를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저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AI 관련 기업에서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 매수는 한 번만 더 하세요. 저는 한 5%만 더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25,000원까지 혹시라도 조정을 준다면 5% 정도 더 추가 매수. 만약에 아니면 불타기를 하실 거면 여기 이 저항대를 넘기는 32,000원 정도 되겠네요. 32,000원 넘기면 그때 한번 더 불타기. 이렇게 한 5%만 더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변동성이 큰 또 중소형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22,000원이네요. 22,000원 이탈되면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한다는 생각하시고요. 네. 22,000원이 안 깨지면 제가 보기에는 꽤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위치까지는 전 홀딩하셔도 된다. 한 5만원 정도까지는 목표가 두고 22,000원 안 깬다면 네.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추가 매수를 두 가지 스타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흔히 말하는 물타기 떨어졌을 때 사는 건 25,000원대 5%. 하지만 달릴 때 사는 거 5%는 32,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
22,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목표가 5만 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일부 종목 진단 정말 빠.